자, 오늘은 신명기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 자, 어제도 다시 한번 쭉 요약을 다 했는데 신명기는 크게 나누면 이 모세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상세하게 다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설교가 30장까지 끝납니다. 한번 다시 나눠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만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자, 신명기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제 여러분 혼자 신명기 읽으실 때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에는 모아평지에서 과거 40년, 광야길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백성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담겨있는 28장 68절까지 이 긴 설교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십계명은 큰 열 가지 원리죠. 원리.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교한 부분이 28장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39장부터 어제 마친 29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이제까지 가르친 것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다 확증하는 설교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부터 34장까지 보면 여기는 주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마지막 당부하고 또 축복하고 이러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일을 하는 내용들이 31장부터 34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기 이제 진짜 직전에 모세가 세 편의 중요한 설교를 했고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주일날 이제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이제 설교하고 이제 쫙 있다가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쫙 가다 라디오를 딱 틀어요. 항상 라디오를 틀는데 가톨릭 방송에서 어떤 신부님이 원주교구 이제 신부님이시더라고요. 주임 신부님인지 뭐 근데 좀 연세가 드신 분이고 그거 이제 거기서 뭘 시간이 보니까 열왕기서를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열왕기서 이분이 쭉 강의해왔던 것 같아요. 가톨릭 거기서 그래서 그걸 쭉 하고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다 끝냈어요. 제가 한 3분 들으니까 끝나더라고요. 끝나면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이 열왕기서를 다 이렇게 강의해왔는데 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마 은퇴를 얼마 앞둔 분인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신부님들이 자기를 보면은 만날 때마다 언제 은퇴하세요? 그렇게 물어본데 언제 은퇴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면 빨리 은퇴 안 하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젊은 신부들 보면 피해 댕긴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서의 결론을 내리더라고. 결론이 뭐냐? 열왕기서를 다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열왕기서의 왕들의 얘기잖아요. 주로 왕들 정치 이야기 이런 걸 쫙 가르쳤는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아무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거. 천하의 무가치한 거 아닙니까 정치. 그러더니 정치는 무가치한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래요. 신부님 젊은 신부들에게. 예?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골프를 치는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치는 모양이에요. 골프를 치는데 뭐 어떡하면 버디가 되고 뭐 어떡하면 뭐 되고 뭐 몇 번 아이언을 잡고 쳐야 되고 막 그런 거 신부가 알아서 뭐 잘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신부가 잘해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부들은 모여가지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또뭔 맛집이 있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맛집 찾아다니게 저도 월요일날 한번 우리 운우가 직장 놀아서 브런치 사준다 그래갖고 저 이태원 어디 끌려가가지고 이태원 어디 그 부자들 사는 주택가 구택에 들어갔더니 집을 개조해가지고 브런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난 난생 처음 가봤어요. 가봤더니 에? 거기 젊은 아줌마들이 다 고급 승용차 딱 타고 와서 쫙 앉아갖고 먹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런 데 가봤어요. 뭐 맛집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나 봐.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새 우리나라에 예? 다 노조도 잘돼 있고 정부 조직도 잘돼 있고 방송 언론 다 제기능 다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다 균형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신부들이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신부들이 그런 노동하는데 정치투쟁하는데 왜 그런 데 자꾸 갑니까? 젊은 신부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에요. 맞아. 은퇴를 앞두고. 아 그래서 젊은 신부들이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을. 막그 얘기를 하면서 프리스트 사제들은 누구냐? 사제들은 양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양을 쳐야 되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서 성경 묵상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들 찾아가서 목양하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지. 무슨 사제들이 노동하는 데 거기 가고 정치 운동하는 데 가고 시위하는 데 가고 맨날 이런 데안 가도 된다는 거왜 그런 데를 가냐는 거예요. 그 사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부님 설교 듣다가 내가 아멘을 다섯 번인가 했어요. 아멘, 아멘. 야, 천주교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아,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젊은 신부들이 이게 목양은 안 하고 부활도 안 믿는 신부가 호들갑해, 수두룩해요. 지금 큰일이에요. 가톨릭이.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떤 신부 자기가 나와서. 예? 그런 신부. 왜 사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운동하려면 저 정치 운동이나 하면 되지. 왜 사제가 된 거야 도대체. 그 선배 사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자기 은퇴를 앞두고 정말 그동안 못해왔던 예? 그 젊은 사제들 눈치가 좀 보이는 저 못해왔던 마지막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방송에서 전국 가톨릭 교도들과 사제들이 다 듣는 그 가톨릭 방송에서 그냥 과감해버리더라고요.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그냥 정말 자기 가슴에 담았던 얘기 그러면서 결론, 열왕기서의 결론,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건 거기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신부, 훌륭한 신부다. 오늘 모세가 제가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이제 죽잖아요. 그냥 뭐 얘기하겠어요. 정말 가슴에 담아둔 중요한 이야기들 하겠죠. 설교를 다 마쳤고 이제 설교 마치면서 그 신부처럼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제 모세도 나이가 무려 120세가 됐다 그래요. 모세 인생은 크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누죠.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로 헵수스라고 하는 이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시절이고 40부터 80세까지는 애굽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미디안광야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먹고 그냥 예? 살던 시간이고 80부터 120세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모세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일한 게 80입니다. 시작이 80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사역을 감당한 나이가 80에서 120세예요. 80에서 120세. 요새는 몇 살이면 은퇴하죠? 만 70세면 은퇴하는데 80에 시작을 했어요, 이 양반이. 80에서 120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20세가 되니까 인간이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의 이 평균 연령 사망 연령이 110세였다 그래요. 110세. 애굽에서 평균 사망 연령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한 90점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120세. 120세까지 사는 사람은 지금 없죠. 그거 힘들 거예요. 아마 100세 하는 사람 엄청난 건데. 자, 120세가 됐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죄악된 육체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빚어서 영광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는 혈과 육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뭐 화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든 그것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만든다 그랬어요. 바울이 새 몸을 만드는 거죠. 그 새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쫙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강도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때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바다발 떨다 죽는 사람. 이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찬 사람은 죽을 때 엄마 아빠 이제 에? 천국 간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냥 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어서 자식들이 이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야 정말 천국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갔구나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죽을 때가 됐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120세입니다. 여러분 120살이 됐습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20살 이하에 있던 사람들만 내가 이제 120세다. 그 다음 뭐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모세는 죽을 때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지도자를 할 만큼 그런 이제 그만큼의 기력은 없다. 내가 출입할 수 없고 난 늙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좀 묵상할 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나이가 120세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날이 옵니다. 여기는 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날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이 되겠어요?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꼭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신앙생활하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예? 그때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내가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날에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모세는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3장에서 3장 21절 29절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모세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를. 에?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누구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해오던 지도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겼는지도 몰라요. 모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이렇게 의지했는데 아 모세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죽고 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나님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두려움에 빠졌냐면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모세가 항상 눈앞에 보였고 모세가 인도해 갖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물도 나오고 만나 매출하기도 있고 모세가 안 가면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떻게 다 큰일이다.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두려워 떠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사람은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였을 뿐이고 누가 인도해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신 것이고 싸울 때 바산왕 옥, 이 시온왕 누구예요? 이 사람들과 싸울 때 아모리 왕 시온 옥 이 사람과 싸울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종종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인맥을 쌓고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모으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 인맥이 인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요 모세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려면 싸워야죠.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를 보세요. 행군 순서. 제일 앞에 누가 간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약속이지 약속.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다. 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광야길 올 때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네가 어디다 진을 쳐야 될지를 미리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여러분 앞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죠. 할렐루야. 예? 그 오늘 제일 앞에 누가 가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만 보여. 그게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였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믿을 만한데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그 모세가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너희 제일 앞서서 이때까지 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느냐. 요단강 건너갈 때 니네가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다 때려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이 항상 두려워요. 그죠? 한 시간 후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낯선 곳에 갈 때 두렵고 오지 않은 시간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뭐가 잘 안 될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그죠? 무슨 병이 들까 봐 두렵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때려부셔버리세요. 예? 여러분 대적자들을 하나님 다 물리치고 때려부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우리 대적들 위험 요소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라 그러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날 하루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싸울 때 한 것처럼 도와주겠다래. 그럼 우리 여기 하나만 좀 우리 이미 공부했죠. 신명기 3장 공부할 때 바산왕 옥과 싸울 때 한번 이제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거 하나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바산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그러니까 이 바산 싸울 때 보니까 성 크고 높고 튼튼한 성이 몇 개 있는 거지. 60개 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어요. 바산 왕국.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3장에서 한 얘기를 간단하게 모세를 통해서 예? 60개 크고 강한 성으로 뭉쳐진 민족이었고 바산이요. 특별히 그 바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 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에 리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러니까 규빗은 한 50cm 정도 잡으면 된다 그랬죠. 50cm. 조금 50cm 안 되는데 요 제일 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키 큰 사람도 길고 모르는데 대략 한 50cm 정도로 잡으면 여러분 이 침대를 보세요. 침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왕의 침대를. 이 당시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이 귀할 때예요. 청동기가 주 구리로 만든 것이 쓰이던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구리는 좀 약하죠. 강도가. 철은 강한데. 얼마나 이 사람이 컸으면은 구리로 침대를 만들면 무너질까 봐 철로 만들었어요. 청동기 시대 침대를. 침대 크기가 얼마예요? 9규빗이면 50cm 곱해보세요. 길이가. 4m 25. 넓이는 4규빗이면 2m. 넓이가 2m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킹킹킹 사이즈에다가 4m가 넘는 침대니까 이 바사랑 옥이 얼마나 거인인지 알겠죠? 그럼 바사랑 옥만 거인이었을까요? 이 민족이 다 거인이었음을 보여요. 안악자손들이 거인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나라였고 성읍이 그런 강한 성읍이 60개나 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사랑 옥도 하나님이 팍 먼저 가서 쳐버리니까 다 이기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죽는다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죽지만 왔다 가지만 지도자는 왔다 가고 차창무 목사도 왔다 가고 다 가지만 누구는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의지.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사랑하죠. 사랑하면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고 그냥 그만둬라 그러면 간두는 거지. 예? 뭘 가면서 정치를 하라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게 다 망해.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게 교회 분열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목사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주의 종 아닙니까? 진리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가르치다가 예? 가는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너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가 여러분. 네? 저고 여러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은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믿음이 무너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뭐예요? 가시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함께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인간은 뭐 앞서가면 함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함께 가고 앞서가시고 너를 어떻게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네 엄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랬죠. 자식이 어찌 부모가 어찌 엄마가 어찌 자기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네 엄마는 너를 혹시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읽고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합니까? 그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유한한 인간, 돈,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십시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읽어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세처럼 출입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온다. 걸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수족을 올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